아, 누가 오시나 봐. 누가 오시나 보다.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학교. 아, 친구들. 고맙다. 그래도 가네. 반장하고 인기도 많았으니까. 시작. 우와, 어머. 잘했어. 시작. 어? 기자? 안녕. 기자. 기자. 안녕. 살아있어. 어머. 일어설 수 있어? 어? 일어설 수 있어? 응. 어. 나 못 알아볼까 봐 걱정했어. 나도. 나도. 역시 친구의 힘. 오. 키 좀 큰 것 같다. 근데 너네 끼리 놀고 있어? 뭐 오늘 여기 부끼 뭐할 줄 알아? 나 다 난 다 할 줄 아는데 보통. 아 그래 다 할 줄 알아? 거의 다 순지 순인데. 친구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네요. 표정도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 아이고 선생님도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요? 대신 걱정이 많으신.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왔는데. 네네. 뭐, 기현이 그 처음에 3월달부터 이제 기현이를 보았잖아요. 저도 이제는 가물가물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모습인지 기현이 모습인지 저희도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현이가 새 학기 올라왔을 때 학교 생활 네. 네, 그런 거 한번. 고 싶거든요. 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 표정이 밝았죠. 표정이 밝았고 운동을 잘하니까 자신감도 있고. 선생님 뭐 제가 할게요. 칭찬도 받았어. 네. 관장도 되고. 네. 중심 돼가지고. 비가 없어. 다이예요. 잘하고 학습 활동도 잘하고. 그거 하나 빼고 그렇게 했었죠. 기현이. 갑자기 성격이 이래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도 갑자기 어느 날 교직 경력 15년이지만 이런 날은 또 처음이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뭐 사업 스트레스인가 그렇게 바뀐 것들도 전 처음 보니까 밝게 잘 지냈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원인을 모르겠고 맞죠. 중학교 입학 자체가 지금 너무 걱정도 되고 그렇죠. 걱정되시죠. 네. 와.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날벼락이다 진짜. 아. 저 잠깐만 얘기하고 가면 되지. 가자. 막 잘 보내고 있어? 네. 기현이 중학교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왜요? 올라갈 힘만 남았잖아. 성적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기현이 잘하잖아. 기현이 반장 1학기 때 반장 했었잖아. 기억나? 네. 끝나고 나니까 어땠어? 반장 되기 진짜 힘든데. 기현이 반장 1학기 때 반장 했었잖아. 기억나? 네. 끝나고 나니까 어땠어? 좀 아쉬웠죠. 좀 아쉬웠어. 네,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좀 반장하면서 힘들었어? 아 그때요? 좀 힘들긴 했죠. 애들이 뭐 말 안 들어서. 지금은 너무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스마트해 보이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는 평소에 네. 어떤 걸로 좀 고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이가 이제 1학기 반장을 맡으면서 계속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힘들어하다가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든지 많이 쓰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리고 또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되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아동 청소년의 불안의 내용들 얘네들은 어떤 걸로 제일 걱정할 것 같으세요? 뭘 제일 불안해할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의 부재?
친구 오히려. 그 친구 나이 관계. 때는. 네. 친구 교우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제일 힘들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너무나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맞아.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래 집단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들, 고민들, 그로 인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